한소희는 부부의 세계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며 수많은 러브콜 중에서도 넷플릭스 시리즈 마이네임을 선택했다. 화려한 이미지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그녀가 선택한 것은 액션이었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외모로 남자들을 상대로 거친 몸싸움을 하는 그녀의 모습은 낯설지만 신선하다는 평이었다. 무언가를 꾸며내려고 하기보다 날 것 그대로에 집중해서 캐릭터 그 자체로 보인다. 넷플릭스 전 세계 탑10 TV 프로그램 부문에서 3위라는 성적은 마이네임의 인기를 방증하기도 했다. 특히 원톱 주연인 한소희의 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대다수다. 마이네임은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찾기 위해 조직에 들어간 지우가 새로운 이름으로 경찰에 잠입하면서 벌어지는 액션 느와르 복수극이다. 그녀가 호평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수준급의 액션 연기 덕분이다. 이전 캐릭터들과는 다르게 10kg을 증량하거나 메이크업을 최소화하며 느와르를 극복하기 위한 외적인 변화도 서슴치 않았다. 고등학교 시절 무작정 울산에서 서울로 상경했다는 한소희는 당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할머니에게 딱 2개월만 도움을 받고 갖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모델 일을 제의받아 모델 활동을 시작했다. 이제는 이미 대기업이 된 무신사에서 모델 활동을 하던 시절의 모습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녀만의 차갑고 냉미녀 분위기가 뿜뿜하는 사진들은 현재의 한소희와 크게 다름이 없음을 증명한다. 그렇게 그녀는 그 독보적인 분위기로 샤이니의 Tell Me What To Do 뮤직비디오로 첫 데뷔를 하며 광고 등 다양한 매체에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렇게 소속사를 만나 연기에 발을 들여 드디어 2020년 드라마 부부의 세계의 여다경 역으로 열연해 너무 예뻐서 욕도 안 나오는 불륜녀 역할을 찰떡 소화해버렸다. 그 후 그녀는 쭉쭉 활동하고 있으며 2021년 드라마 알고 있었지만에서도 배우 송강과 저세상 달달한 케미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얼굴만 보면 세상 차갑고 카톡 보내면 일식할 것 같다는 냉미녀상으로 유명한 한소희는 의외의 성격으로 화제가 되었다. 온라인상에서 한소희 실제 성격이라며 올라온 게시물엔 그녀의 반전 매력이 담겨있다. PT 선생님에게 맥주 사진을 보내거나 라면 끓이는 사진을 보내는 등 한때 그녀의 카톡 프로필 사진 또한 문희준 머리를 한 잔망루피여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그뿐 아니라 드라마 알고 있었지만 종영 후 함께 출연한 여배우들과 선글라스가 삐뚤어지게 아침까지 논 사진도 유명하다. 지난밤 도대체 얼마나 야무지게 놀았는지 궁금해지게 만드는 그녀의 범상치 않게 삐뚤어진 선글라스와 다른 배우들의 텐션에 네티즌들의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이렇듯 털털하다 못해 웃기기까지 한 그녀는 5살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할머니와의 유대관계가 굉장히 깊다고 한다. 엄청난 미모를 자랑하는 한소희는 시상식에서 역시 빛을 숨길 수가 없다. 흰 드레스, 검은 드레스 할 것 없이 찰떡같은 소화력을 보여줬다. 특히 2021년 12월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 한소희는 셀린느 언밸런스 블랙 드레스를 입고와 하얀 피부와 대비되는 뱀파이어 분위기를 뽐냈다. 특히나 최근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다 보니 마스크를 벗으면 반전 얼굴이라는 의미의 마기꾼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전혀 적용되지 않을 것 같은 한소희에게도 마기꾼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무대에서 마스크를 벗는 순간 마스크 버리라고 하고 싶을 정도의 미모에 기자들은 말문이 막혔다는 후문이다. 이날 한소희는 유아인과 객석에 나란히 앉아있다. 유아인이 먼저 인사를 건넸고 이에 한소희는 반갑게 인사를 받아주며 입틀막을 시전하자 유아인이 그를 보고 똑같이 따라한 것이다. 그들의 수줍수줍한 인사는 곧바로 화제가 되었다. 박희수는 넷플릭스 마이네임에서 치명적인 악역으로 돌아왔다. 친구를 죽이고 그 딸을 속여 언더커버로 키우는 비정한 악당이지만 압도적 카리스마에 짠한 감정이입까지 불러일으키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붙들었다. 그는 천만 영화도 한번 해본 적 없었는데 세계 3위라니 라며 내 장점과 나만이 할 수 있는 느낌들이 극대화된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는 본인에게 느와르가 잘 어울리는 것을 알았지만 때를 노려 아껴두고 있었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박희수는 한소희에 대해 처음부터 연기에 대해서는 1도 걱정하지 않았다. 드라마 부부의 세계 때 기라성 같은 배우들 사이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자기 감정 표현을 했던 것을 봐서 믿음이 있었다. 다만 액션이 걱정됐었는데 첫 만남에 안심이 됐다. 그녀가 흥분되고 들떠있는 모습이었다 라며 한참 어린 후배 배우를 향한 믿음이 느껴지기도 했다. 박희수는 서울예술대학 88학번 출신이다. 그는 대학 때부터 연기자라는 선배로 유명했으며 배우 임원희는 후배이자 서클 후배이며 극단 후배라고 한다. 또한 서울예대 황금학번으로 알려진 90학번에는 류승룡, 안재욱, 황정민, 신동엽, 이철민이 포함되어 있어 화제가 됐었다. 재학 당시 박희순의 별명은 박희술레발이라고 하는데 그가 평소에는 말이 없다가 술만 들어가면 말이 많아져서 박희순, 술, 술레발을 합쳐 박희술레발이라는 별칭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과대표였다는 그는 또한 혹독한 연기 트레이닝으로 유명한 극단 목화의 대표 배우로 활동하기도 했다. 1990년에 입단하여 12년간 극단 생활을 했고 심지어 배우 유해진의 극단 선배라고 한다. 또 안보현은 드라마 마이네임에 출연하기 전 티빙 오리지널 유미의 세포들의 구웅을 연기했다. 중요한 건 구웅과 마이네임의 전필도 역이
180도 다른 캐릭터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안보현은 완벽에 가까운 캐릭터 소화력과 깊이 있는 감정 연기로 여심을 설레게 하며 그의 심쿵하는 피지컬은 삼위일체였다. 마이네임에서 안보현은 지우의 강력반 파트너이자 마약수사대 에이스를 열연했다. 액션에 최적화된 피지컬로 거침없는 고강도 액션을 선보이며 유미의 세포들 구운과 비교하는 재미를 보여줬다. 이에 대해 안보현은 정말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다 따져봤을 때 저는 굉장히 머리빨이 심하다라며 웃었다. 그는 예전엔 캐릭터마다 너무 못 알아봐서 싫은 적도 있었지만 배우가 되고 나서는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어서 만족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저는 작품으로 삭발을 해도 상관이 없다. 배역에 맞게끔 하고 싶다라며 남다른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다. 보현이라는 배우를 알린 작품은 2020년 빅히트를 쳤던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였다. 극중 장가의 후계자인 장근원 역을 연기했다. 첫 등장에서부터 탁월한 재벌 2세 망나니 연기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 와중에도 유약한 내면과 예민한 감정선, 방황하는 눈빛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회차가 거듭될수록 비열하고 열등감 넘치는 깐죽거림을 보여주며 배우 이미지뿐만 아니라 안보현의 연기력 또한 시청자들에게 깊게 남았다. 그저 금수저 망나니가 아닌 장가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고독하고 어린아이 같은 눈빛, 부친을 향한 인정 욕구와 애정 결핍 등 복합적인 캐릭터를 완벽하게 완성했다. 이 작품으로 안보현은 연기력과 비주얼 모두 인정받아 끊임없이 새로운 작품에서 얼굴을 비추고 있다. 이학주는 마이네임에서 동천파의 2인자 정태주 역을 맡아 충직하고 듬직한 모습부터 고난이도 액션까지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전하며 다시 한번 묵직한 존재감을 증명해 눈길을 사로잡았다. 정태주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정을 쉽사리 드러내지 않는 진중한 성격의 소유자로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보스인 최무진과 조직을 위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깊은 충성심을 지닌 캐릭터로 주목을 받았다. 이학주는 주변의 인물들을 끝없이 의심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로 보는 이들의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가 하면 느와르라는 장르의 명성에 걸맞게 고난도 액션 연기를 완벽하게 선보이고 무게감을 더한 낮은 목소리 톤과 절도 있는 행동 하나하나까지 섬세하게 표현해내며 정태주라는 인물을 완성했다. 특히 이학주는 극중 여심을 설레게 하는 스튜핏으로 스튜핏 장인이라는 타이틀도 얻었다. 2012년 단편 영화로 데뷔한 그는 2015년 오나의 귀신님의 박보영의 철부지 동생 역으로 나오며 시청자들에게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다. 이후 영화와 드라마에서 조연으로 종횡무진 활약하다 멜로가 체질에서 훌륭한 데이트 폭력범을 연기해 다시 한번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이후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나 작품들이 전반적으로 흥행에 실패했다. 그렇게 2012년 이후 꽤나 긴 무명 시절을 지나온 이학주는 넷플릭스 전세계 탑10 TV 프로그램 부문 영광의 3위를 차지하며 큰 사랑을 받은 마이네임. 여주인공이 원탑인 한국 문화계에서 흔하지 않은 시나리오였음에도 배우들은 최고의 열연을 펼치며 주인공을 더 빛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배우님들의 행보를 응원하며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